세계의 섬 중 유일하게 등대시설이 있는 북경렬비도. 바다를 오가는 어선들의 항로 좌표이자 어민들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경렬비열도는 기상관측의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태풍과 황사 등 기상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무인 관측 시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킵니다. 대한 신진항에서 백길로 2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서해의 외딴 섬. 반가운 걸음으로 섬을 찾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 조사를 통해 섬에서 일어난 조난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저 동섬이 실종 사건 일어났을 때 실종된 분들이 저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이쪽 등대를 향해서 횃불을 들고 옷을 찢어서 흔들면서 구조 요청을 했던 봉우리입니다. 지난 1979년 동경렬비도로 약초를 캐러 간 12명이 섬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 무려 44일 만에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벌 생각에 먼 바다를 건넌 건데요. 하지만 돌아갈 배는 오지 않았고 구조될 때까지 극도의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했어요. 어른들은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고 젊은 친구들은 식량 조달, 그래서 해안가에 가서 온갖 조개, 미역 조가리부터 시작해서 약초 이런 걸 캐는 역할을 해서 한 끼씩만 먹고 버텼대요, 한 끼씩만. 그리고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잘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냈다는 거. 북경렬비도에 등대가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동경렬비도에서 가장 북섬에 가까운 쪽, 거기 가서 옷을 찢어서 흔들기도 하고 밤에는 횃불을 피우기도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가는 배조차도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란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2월 9일 날 44일이 되는 날 등대수에 의해 발견됐어요. 지금은 무인도지만 과거 경렬비열도에 살았던 주민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발견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206년 전인가요? 맥스웰 대령이 이끄는 영국 함선이 이 섬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조 16년, 1816년이죠. 9월 3일로 기록돼 있는데 화강암 지층 조사를 위해서 여기를 갔대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절벽 근처까지 나와서 강렬하게 손짓으로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206년까지는 정확하게 사람이 살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경렬비열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데요. 북경렬비도 정상 부근에 우리나라 영토의 위치를 공식화하는
통합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위치 기준점을 넘어 해양 영토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입니다. 이 섬은 옛날에 기상이 좋아야만 갈 수 있어서 신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섬이라 그랬어요. 쉽게 갈 수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이제 부두가 만들어지는 그런 정부의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앞으로도 부두가 만들어지려면 뭐 근 8년 이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섬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거 생각한다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아끼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섬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매입 시도 사건 등으로 경렬 비열도를 서해 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지난 7월, 마침내 경렬 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의 지위를 갖고 서해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렬 비열도에 지금 현재 498억 원에 투입해서 선박 3선 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에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항만이 조성이 되면은 그 해경 함정이나 업 지도선들이 어떤 출항 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 수호라든지 단 중국선의 불법 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렬 비열도 항은 국가 안보와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위해 활용될 예정인데요. 해양 영토 주권을 지키는 든든한 전초 기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험난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어린 갈매기들. 이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연습을 끝낸 어린 갈매기.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힘껏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떠난 갈매기는 내년 봄이면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 섬으로 그리움을 안고 돌아올 것입니다. 경렬 비열도가 태안의 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섬이라는 것 함께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다가 독도를 사랑하듯이 우리 서해안의 서단에는 경렬 비열도도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가꿔야 되는 아름다운 섬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식생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네. 멸종 위기종 매화 같은 것들 이 바다에 근접해 사는 새들의 산란지이고 또 서식지이고 또 첫 세대들한테는 이제 중간 기착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관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경렬 비열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할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다. 또 계획을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야생 동식물의 보고가 된 경렬비열도. 새들의 낙원이자 다양한 해양 생물이 의지해 살아가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철새에게 먹이와 쉴 곳을 내어주며 수많은 생명을 품어내는 섬.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생명의 땅. 그곳이 바로 경렬비 열도입니다.